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거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이제 9월은 우리 유스 그룹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우리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계명만 정리한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정리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마무리를 지었죠.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우리처럼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율법과 시편과 그러니까 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선지자들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뭐 열왕기서 역대서 이런 어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선지서라고 다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도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역사적 관점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시가서로 분류를 하고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라고 유대인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좁혀서 말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라고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 하신 말씀이 구약 전체를 딱두 마디로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하나로 정리하면 심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 자체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더라도 1에서 4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물론 그, 그 분류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고 가장 명시적으로 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십계명 강해를 예전에 봐써한 4년 됐나요? 그때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쪼개져서 분리가 되어지는 행동 범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와는 개명이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동전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동전을 던져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동전을 우리에게 던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명이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벌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 그대로 한 가지 계명인 것과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란성 쌍둥이다, 내지는 일란성 쌍둥이다. 내 저는 일란성 쌍둥이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냥 똑같은 모습이다는 것이죠. 믿음이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이 다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과 같은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과 같은 것이다라고 나누어 줄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자꾸 분리시키면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은 결코 그 계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지 이게 효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적인 효도와 삼강고륜과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적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계시냐 아니면 도덕적 가르침이냐? 도덕적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배경은 부모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효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대물림, 혈연 관계의 대물림, 피의 대물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대물림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피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피줄 땡기는 것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향한 존중을 부모 공경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모 존중이라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직분이 아니라 부모는 그 아이를 다시 천국으로 돌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 맡은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천국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품으로 제대로 잘 맡아서 돌려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부모는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대물림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존중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언약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대물림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의 씨, 약속의 씨를 이어가야 할 통로가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혈통과 집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 씨를 보존하는 계보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중한다는 말의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여자의 후손의 비, 믿음의 비밀을 이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이 땅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연습을 시키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1개명과 4개명에 있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마치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개명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개명으로 이어집니다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가장 좀 독특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번역이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번역이 다릅니다. 이 말씀이 다릅니다. 신명기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기억하라를 2인칭 명령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신명기에는 keep 그 keep keep the Sabbath day, keep the Sabbath day to remember이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에는 인칭 명령법이 뭡니까? 지키라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2인칭 절대 명령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받을 때 십계명을 전달해 줄 때와 신명기에서 다시 십계명을 재정리해 줄때 2인칭 명령법의 강조점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Remember를 강조, remember가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Remember를 강조했으니까 이거 기억을 강조하는구나 싶지만 기억이 목적이 아닙니다. Remember 왜요? To keep it holy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고. 신명계에서는 거꾸로 뭐라고 합니까? 지켜라! 라고 하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것을 양쪽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문법을 다르게 바꿔놓은 이유가 생각과 지키는 것이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만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겉으로 지키고만 있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만 드린다고, <laughs> 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 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은 예배는 안 드리고 지킨다는, 정신을 기억한다는, 둘다 틀린 거라. 예배는 안 드리면서 안식일을 정신을 기억한다는 사람이나, 예배만 드린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다 강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도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이유 그 다음에 설명하는 이유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고생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두 가지가 다 균형을 다시 이루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속성에서 안식이 필요하고 인간의 죽을 것 같은 노예적 노동의 고통을 전제로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여 안식을 가르치고 신명기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과 쉬지 못하고 살아왔던 고통의 삶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라 지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벌써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라는 것이 신적 관계만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은 결국 이걸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와 그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동시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고통스럽게 일하고 살아왔던 노예적인 노동에. 애국에서 국고성을 쌓긋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채찍 맞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이웃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교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하라. 거짓말도 하지 말고 다른 거 빼앗지 마라.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동의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웃이 누구냐는 하 문제예요. 이웃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바로 자기와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 인종적으로 유대인 그리고 같은 유대교만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에겐 이웃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교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해프앤헤프로 half 피가 섞인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이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갈 때 북, 사, 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면 모든 도로와 교통편이 가장 최적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동쪽으로 산맥을 타고 어, 그들은 강도 만나기 딱 좋은 산악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산악지역 타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이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이 우회해서 가다가 강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 그런 거 가다가 봤으면 "싸다, 싸" 이러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돌봐주죠.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옆에 살고 있어도 그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히틀러에게 고통받고 그럴 때에도 아그 유대인들을 생각보다 돌봐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 왔었을 때. 십자군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들고 와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고 공격하고 있을 때 그들을 가장 보호해준 사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무슬림들인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었어요. 고대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십자군 원정이 있을 때그 십자군의 원정으로부터 가장 보, 유대인을 보호해준 사람들이 이슬람들이었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에 붙잡히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신들의 해방을 꿈꾸고 그때부터 강력한 시오니즘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오로지 유대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며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 주시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 준 이는 그들이 그처럼 혐오하던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이계명을 가지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장애인들, 유대인들이 지독히 혐오하던 세리들, 유대인들이 근처에 오면 돌로 쳐죽여야 된다고 여겼던 한센시병 환자들, 배척받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이웃으로 여기고 식탁의 교제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의 또 다른 모습인 유대인들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동의어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동의어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주셨죠.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원수라는 개념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이웃의 범주 속에 원수까지 포함했습니다. 자, 이웃 사랑을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어떤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웃 사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들을 향한 미즈를 향한 I and you로서의 위가 아니라 I and I로서 미즈 나들에 대한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안에서도 나치당이 나오고 KKK 단의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과 인터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심플합니다. 한 유색인종 기자가 KKK 단 리더에게 그리고 나치 리더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이웃은 백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올 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유대인을 말한다. 유대인들끼리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자꾸 확대하지 마라. 우리는 오히려 더 성경적인 원리의 기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냐? 백인이다. 그럼 우리는 백인을 사랑해야 한다. 얼마나 성경이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구와 똑같은 이웃의 개념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웃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결국에는 서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사랑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편가르기로 가득하고 편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편을 가르고 하는 사랑은 뜨겁게 사랑할수록 더 크게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사이가 더욱 사랑스러울수록 더욱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더욱 사랑스러워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가정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편갈라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은 한국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원수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그들이 그처럼 혐오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어 준 이야기, 이웃이 되어 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두 개의 동전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양면의 동전 하나를 받았다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 명령과 목적이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수록 그처럼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수록 그처럼 혐오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게 하십시오. 저렇게 내 마음 몰라주고 독서를 퍼푸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일 유스그룹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본부만 받았을 뿐이고. 어. 목사님 설교 원고 받아서 번역하고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밖에 안 줍니다. 네 그래서 어, 내일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깊게 자리 잡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